순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지금 이 순간 저 한별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 하지원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TV 시청자 여러분, 하지원입니다. 제가 잠깐 등 좀 봐도 돼요? 왜요? 날개가 왔나? 네, 저거서 살짝 오늘 제가 얘기를 듣기로 2012년도에 요 책 지금 이 순간 네. 이 책에서 이제 인쇄로요. 그 요번에 하티스트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었어요. 촬영 현장에서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그냥 그런 제 얘기를 그냥 재밌게 쓴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평소에도 글 쓰시는 걸 좋아하세요? 요즘에도 이렇게 틈 나면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날씨 맑음 이렇게 기분 좋음? 오늘 파이팅! 요즘 하지원 씨는 파이팅 넘치게 하정우 씨와 영화 허삼관 매혈기 촬영을 위해 순천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정우 씨가 이제 피를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뭔가 가족의 어떤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가 누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바바바바 구석구석 소리! 과자? 과자? 초반 진창욱 씨는 어떤 스멜이었나요? 약간 시크한 그런 꽃향 같은 바다향 같은 바로 향초! 어머 향초를 좋아하신대요. 이게 사실 이번에 그 영화에서 그쵸? 영화에서 이제 적색이라고 해서 선지 느낌이 많이 나는 네, 빨간색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 순천에 맛집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엄청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순천에서 네. 염소 떡갈비. 염소 떡갈비요? 다음에 누나가 사시면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에이 누나! 아무튼 하지원 씨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변신을 거듭해 다양한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지원 씨 최강 캐릭터 월드컵! 1번 라운드 기왕호의 승량이 황진이의 황진이 승량이 아웃? 아니 황진이 아웃 다모의 채우기 더킹터치의 김항아 채우기 3라운드 관리에서 생긴 일의 이수정 시크릿가든의 길라임 라임 라임이 살았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왕우의 승량이 다모의 채우기 나 안 할래요. 아니야 해야 돼요. 빨리 안 할래요. 다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서 나는 이 캐릭터로 그냥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 편히 재밌게 사는 건 길라임? 아, 그렇죠. 가끔 비 오면 남자로도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한편 기왕호가 대만에서 동시간대 1위로 고공행진 여세를 몰아 일본에서 단독 팬미팅도 했는데요. 악수회 할 때 한 분 한 분 눈을 정말 이렇게 다 봤어요. 아, 네.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할리우드 진출도 아니 결정된 작품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할리우드 스타가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오디션 지금 좋은 작품 몇 작품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조금만 힌트를 준다면 장르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비밀이에요. 네, 아직 결정된 작품이 아니어서 네. 이렇게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섹시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이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음 주에 나와요. 아, 그렇죠. 누나 또 만나요.